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에다이의 PAC 공유 2편입니다. 네, 오늘 공유할 PAC는요 바로 46편에서 설명드렸었던 불꽃들 예제 PAC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불꽃이 4개가 있는데 네, 불꽃을 따로 적용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따로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시키려 합니다. 네, 잘 봐주시고 따라해주세요. 너무 국어책 읽기인데 이거. 자, 내 위상 우클릭하시고 파티클 추가하신 다음에 파티클을 우클릭해주시고 네, 불꽃들 예제 PAC 위치 있는 곳을 딱 가리켜줍니다. 내 의상 들어가주시고 파티클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따로 불러집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포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네,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단재 배포 절대 안되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가기 전에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굽심 굽심. 네, 지금까지 레알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니? 뭐야? 어디 갔어? 어, 그래. 오호! Good luck. 눌러!